소유진 씨, 네. 지난번 면접 시험은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비록 다른 빵빵한 지원자들한테 밀렸지만 인턴도 열심히 하다 보면 곧 정직원 발령이 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발령은 신상품 개발팀입니다. 신상품 개발팀이요? 일반 디자인 부서가 아니라 좀 어떨떨하죠? 아, 재능 있는 사람이 굳이 디자인실 막내로 시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처음부터 신나게 일해보라고 내가 특별히 신상품 개발팀으로 발령을 냈어요. 응?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래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신촌 압구정 청담 신천 천호동에서 모은 자료입니다. 여전히 레깅스를 위주로 한 레이어드 스타일이 강세지만 홍대 앞 같은 경우 일본 영향을 받은 개성 있는 차림이나 보헤미안 스타일도 건재합니다. 그래도 바지통 많이 넓어졌네요. 지난 몇 년 내내 피도 안 통할 것 같은 스키니 보느라 숨이 다 막혔거든요. 자료상으로 보자면 한국은 지역별로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다르네요. 강남은 뉴욕 스타일, 강북은 니폰 스타일이 대세죠. 그중에서도 요즘 그 압구정이나 청담동 같은 경우는 인기 드라마 가십걸 등에 나온 스타일을 따라한 경우가 많고요.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컨셉을 정하려면 한국 상황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참고를 해야 하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타겟이 비슷한 해외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신규 브랜드 컨셉 회의를 하는 걸로 하죠. 네, 과장님. 자,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모두 수고가 많아요. 아, 이쪽은 오늘부터 신상품 개발팀 인턴으로 합류하게 될 서유진 씨.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나이는 어려도 실력 있는 친구니까 잘들 이끌어주기 바래요. 자.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서유진?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님? 뭐가요? 아, 이 팀장이 인턴 필요하다길래 서유진 씨 뽑은 것뿐입니다. 뭐 가방끈이 좀 짧긴 하지만 아 그래도 빨리 물 먹은 사람 아닙니까? 실력도 괜찮고. 아니 뭐 포트폴리오에 신선했지만 면접 태도도 그렇고 저는 영. 에이... 아 그러지 말고 이쯤 됐으면 무슨 사인지 얘기하시죠. 저번 면접 때 보니까 그런 사이 같던데. 전 다 이해합니다. 네? 공은 공 사는 사. 이 과장이 그런데 철저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어디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오해 안 하니까. 너하고 나 인연 있긴 한가 보다. 이렇게 또 만나고. 아직 파리에 계신 줄 알았어요. 여기서 브랜드 런칭 제안을 받았거든. 뭐 워낙 친분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넌 정말 소문대로 학교 그만둔 거야? 안 됐다. 학교에서도 많이 기대했을 텐데. 정 어려우면 얘기해. 내가 끝나는 장학재단에 연결해줄 수도 있으니까. 네 재능 그냥 묵혀두기 너무 아깝잖아.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직 정식으로 자퇴한 건 아니니까 일하면서 기회가 닿으면 제 힘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긴 내 도움이 별로 달갑진 않겠다. 아무튼 우리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됐으니까 옛날 일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잘 해보자 우리. 잘 부탁드려요, 선배님.
네, 팀장님. 얘기 다 끝났으면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우선 자료 정리부터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팀장님.